자, 오늘 유닛 한 거는 뭐냐? 바로 SCB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유닛이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제가 영상 짜낸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해요. 얘는 테란의 최종 수비, 건담, 또 예비군, 라인하르트, 탱커, 일꾼 최강자. 아주 매력적인 친구야. 상당히 강합니다. 오버스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담하는데 프로토스나 저그야. 그러니까 저그가 오버스펙이다 이러면 조금 이해해요. 프로토스인데 SCB보가 강하다고 하면은 완전히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프로토스라는데 SCB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 반대 상황이 십중팔구죠. 팩트는 짚어줘야 돼요. 여러 가지 너무 밈이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기다 사기다 이러기 때문에 저 김정민이 여러분들 바로잡아주겠습니다. 이러면 또 메시지 날리지 마세요. SCV 태사기 이러면서. 이장님과 마린으로 3번 커링 아아아아아아 가능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저그전이잖아요. 테란이 저그에게 주는 압박감이 옛날에는 말도 안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진 않아. 요것도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SCV 볼까요? 스펙? SCV는 다들 아시겠지만 생산 비용은 뭐 당연히 50원이에요. 그리고 방어력은 1을 줘야 되는데 0이에요. 이게 장난이에요.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줘야 돼요. 건강한 어그로, 건그로를 좀 끌어야 돼요. 나 요즘에 너무 안 끌었어. 솔직히 SCB 방어력 1은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썸네일에다가 박아야 돼. 편집자 듣고 있나? 건강한 어그로, 건그로. 알겠습니까? 인구수는 당연히 1이고요. 그리고 SCB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체력이죠. 요게 이제 60이에요. 프로브와 들어오는 몇이죠? 40이죠. 하는 거에 비해서 체력이 사기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요즘 너무 남발해. 요즘 여러분들도 삶에 찌들었어. 뭐만 하면 사기다, 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종족 다 좋습니다. SCB가 체력이 60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이거 솔직히 이건 필요한 게 맞아요. 옛날처럼 스타크래프트의 빌드에 대한 개념이 좀 떨어질 때는 저그전에 한정해서 슈퍼 울트라 핵싸기였어요. 이거는 완전히 슈퍼 팩트입니다. 벙커러시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해도 이득이야. 옛날엔 그랬던 시절이 있어. 8배럭 하잖아? 막혀도 이득. 지금은 드론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절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어. 막혀도 이득인 시절이 있었고, 그건 이것 때문이었어. 그리고, 얘는 특성이 재밌어요. 특성이 재밌는 게, 기계이자 생체 유닛이에요. 수레도 되고, 메딕으로 힐도 돼.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이거 사기인가? 힐도 되고, 수레도 된다고? 너무, 너무 좋은 건가? 오, 좋습니다. 단점도 많은 데라고. 이런 분들은 테란이에요. 크기는 당연히 소형이에요. 당연히 소형이어야죠. 일꾼인데 이건 다 똑같아요. 무기 이름 좋아요. 융합절단기. 이름 멋있죠? 커터로 그냥 미네랄 파먹고 죽이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말 어이가 없죠? 이게 저예요. 너무 내가 억울로 안 끌고 있어. 방송은 억울한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무 대충했어. 다시 열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장점이 하나 있죠? 여기 미남 보러 오는 김송아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못생기진 않았어. 근데 잘생긴 건 절대 아니야. 저는 평범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그랬어요. 칭찬은 근데 들으면 기분 너무 좋아요. 나 칭찬 좋아해. 세상에서 제일. 자, 공격력 5죠. 공격 타입은 당연히 일반형이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친구의 이제 공격 주기가 중요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15야. 프로브 드론이 22야. 개빠름. 인정. 오오 인정 인정 인정. 그래서 얘네들이 공격 주기, 즉 DPS가 더 좋은 거야. DPS가 좋은 거야. 근데 이걸 보고 개사기라고 하면 진짜 살못이에요. 여기서도 내가 반격도 나도 해야 돼. 할 말은 해야 돼. 옛날에는 테란 위주로 편을 조금이라도 들면은 야, 저 인간 무슨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인터넷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분위기였어. 나도 무섭더라고. 테란 조금 얘기해 놓으면은 저 사람은 사상적으로 쓰레기야. 이렇게 담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였어. 나한테 욕 많이 하더라니까. 근데 할 말은 할게요. 욕좀 먹으면 어때요? 욕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시하고 살아도 돼. 할 말은 하고 살자고. 맞는 건 맞는 거니까. 라고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이것이 색깔이에요. 그쵸?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근접 유닛이에요. 사거리가 0이에요. 프로브 드론 사거리 1이죠. 이 차이의 일을 체감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SCB가 특정 상황에서 울트라 핵사기인 거는 100% 팩트. 진짜 좋아요. 나 SCB가 나쁘다 생각한 적 없고 SCB는 좋아. 좋은데 테라는 그거 아시죠? 건물을 계속 짓고 있어요. 일정 수준 실력 이상 올라가면 테란의 SCB가 초반에 프로토스나 저그나 테란 기지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일꾼을 죽이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대로 테란이 건물을 건설하고 있을 때 드론 컨트롤을 잘하거나 프로브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죽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4인용 맵이야. 테란이 생더블을 했는데 빠른 서치를 드론 혹은 프로브한테 당하잖아? 테란 완전 망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 사거리 하나 때문에 오는 것들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을 요걸 준 거예요. 체력을 준 거야. 근데 이걸로 인해서 초기에 스타크래프트는 3연봉까지 오버파워가 맞아요. 왜냐면 대놓고 SCB랑 마린이랑 러쉬를 갔는데 그걸 막기가 어려웠어. 그때 아마 내 생각으로는 이런 SCB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거기서 끝났을 것 같아. 사람들의 인식은 저 개사기 이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또 뭐 3연봉 영상이 이제 좀 나오고 있겠죠? 3연봉은 정말 레전드니까 이건 봐도 여러분들 또 재밌어 할 거예요. 네, 이속은 당연히 다 똑같고요. 자, 시야는 8이고 아, 7이고 아, 이게 바로 SCB예요. 프로토스를 상대로 치즈러쉬를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한 타임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이제 고도화된 시점에서는 프로토스가 생렉할 때 선팩 테란이 SCB 마린 벌처 하나 요거에서 앞마당 부시러 갈 때 많이 가죠? 생렉을 할 때만 요거를 거의 쓰고 그 외에는 SCB가 사실 프로토스에게 구경을 가는 일은 사실 없죠. 그렇다면 봐봐요. SCB가 대활약을 하는 순간은 벙커술이죠. 이것 때문에 프로토스가 화나는 거죠. 자원 많이 먹고 적당하게 수리하면서 버티는 거. 요게 약간 얄미운 거고 뭘 수리비를 올려. 지금도 밸런스가 뭐 잘 괜찮은데. 또 언제냐? 공격해서 테란 기지 당도에서 피해 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다가 SCB에게 개털릴 때. 뭔지 알죠? 이것 때문에 SCB가 좋은 거야. 특히 이거. 이게 겁나 좋아요. 들어와. 앞마다 미네랄 클릭해. 미네랄 클릭한 다음에 징 해가지고 가둬 죽여. 실제로 그 게임에 들어가서 보시면 SCB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면 이거 배우시면 좋아요. 테란의 이런 SCB 사기성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 여기 드라곤 있잖아. 이러면 공격이 오는 거 봤어. 그거 내가 막을 게 없어. 그러면 본진으로 들어올라 그래. 클릭. 이렇게 해서 3번 클릭. 그러면 막 올라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풀어. 여기 어택 찍고 풀어. 이 상황이에요. 뭔지 알겠죠? 이럴 때 SCB가 겁나 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거는 테란의 기본인데 그래서 F2, F3을 꼭 써야 돼요. F2가 본진, F3이 앞마다. 사실 이걸 안 쓰면 테란의 기술에 별거 못 쓰시는 거예요. 이게 저글링이야. 저글링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앞마당에다가 여기 시야 확보 한 다음에 클릭해. 무엇이든 여기 시야 확보가 되면 여기다 클릭해.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오는 걸 보고 여기서 이럴 때 풀어. 비벼. 그리고 여기서 마린이 쏴. 이러면 얘 버벅거리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SCB의 가장 중요한 상은 이거예요. 여기서 막다가 들어올라 그래. 그럼 빠져. 그 다음에 또 싸워. 막 저글링 같은 것만 싸울 때 또 빠져. 왜냐? 여기서 우왕좌왕 하잖아요? 저글링한테 다 죽어요. 이럴 때는 번호 지정해놓고 빠져. 또 싸워. 또 비벼. 빠져. 또 앞마당. 또 비벼. 번호 지정을 해놓고 화면 지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이거는 세 종족 다 이걸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모든 종족의 이론은 이거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 가장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종족은 테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보통 마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 불쌍한 애들이에요. 아 나 진짜 갑자기 슬퍼져. 다른 프로브나 드론들은 여기 뒤에 쓰잖아. SCB 감수성 여러분들 없어요? 드론 프로브랑 드론들은 여기 뒤에 쓰는데 드론이랑 프로브는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닛을 때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사거리 1 때문에 때릴 수 있어요. 근데 SCB 못 때리고 보통 앞에 있죠. 이건 나도 뭐 실수할 때 많지만
이제는 잘 안 되네요. 말로는 말로만 할 줄 알고 막 맞아. 그러면 이걸 뒤로 이제 뺍니다. 그리고 때리면 적당히 맞아주다가 티키타카 하다가 이렇게 뺍니다. 오케이? 본진 앞마당에 화면 지정을 하지 않고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해봤자 점수 안 올라요. 제일 꼴 받는 상황. 질럿을 이렇게 받기는 어려운데 저글링이 와. 저글링 오잖아? 이러면 수리해. 응, 안 죽어? 어? 왜 수리가 안 되지? 되잖아. 방금 왜 수리가 안 됐지? 어, 되네요. 아, 아! 오퍼레이션! 아, 제가 치트키를 켜놓은 상태라서. 너무 빨리 돼가지고. 나 버그인가? 뭐지? 했는데, 버그가 왔네요. 내가 치트키를 켜가지고, 수리가 너무 빨랐어. 요렇게 쓰는 거지, 공격을 갈 때 올인을 가는 유닛은 별로 아니에요. 실제로, 저그에게는 아주 가끔은 이런 치즈러시가 통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옛날엔 통했는데 지금은 다 잘 막어. 솔직히 이런 러시를 이제는 거의 하지는 않죠. 근데 가끔은 괜찮아. 그래서 여기 보면 대체로 이렇게 한 부대 정도 만약에 있으면 찍어놓고 가장 중요한 건 클릭. 절대로 이렇게 가, 무조건 클릭하고 가야 돼요. 치즈러시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라. CR 확보하고. 그리고 마린이 먼저 출발해라. 지금 제가 좀 늦었지만 마린 먼저 출발하고 치즈가 출발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SCB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 SCB가 얼마 전에 버그가 있었죠? 플라잉 SCB. 이거로 레더 1등 삽 가능. 하늘을 날아와가지고 징 죽여버려요. 룩스라이크 아이언맨이야. 요것도 인터넷 가면요 여러분 영상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건 없어졌어요. 놀라운 게 블리자드에서 패치를 했어. 한 달도 안 걸렸나? 한 달 걸렸나? 나 놀랐어. 스타크래프트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놀랐어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상당한 힘든 상황을 겪었었는데 이거 빨리 고쳐준 거는 솔직히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SCV의 장점 보면은 탱킹 능력, 기가 막힌 리페어죠. 꿀스킬. 이건 완전히 인정이죠. 겁나 좋아요. 서프를 수리하거나 벙커를 수리하거나 커맨드를 수리하거나 이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페어도 돈 드는 거 아시죠? 많이 드는 거 아시죠? 리페어는 대략적으로 유닛 가격의 3분의 1가량 돈이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것도 수치가 이거 약간 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이걸 너무 초창기에 3분의 1가량으로 만들어놔서 그 이후에 밸런스 패치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맞지는 않대요. 유닛 취소할 때는 25%고 리페어는 3분의 1가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솔직히 금액으로 환산은 완벽하게 안 해봤는데 3분의 1이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 잘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드라군이 벙커를 50번은 때려야 100원 쓴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이걸 우리가 실험해보면 되는구나. 갈게요. 오케이. 6833 6843. 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아, 불난다, 불난다. 아,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불 안 나게 해야겠다. 150으로 맞춰? 150으로 어떻게 맞추죠? 정확하게? 리버의 데미지로 이게 돼요? 이게 숫자 딱 맞춰야 되니까. 아, 이거 편집자님한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양아치예요? 인성 문제 있으세요? 전 안 그래요. 제가 뭐 인간 말종입니까? 다 해줘, 이러게. 뭐만 하면 해줘.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저 안 그래요. 내가 할 거야. 해주면 좋긴 해. 솔직히 해주면 난 좋아. 뭐 사실이죠 뭐. 너 해주면 좋지. 해주면 좋긴 해요. 아, 이게 대략적으로 보자. 198 회복이야. 6037. 그러면 19원 들었죠? 152에 19원 들었어요. 자, 계산은 우리 편집자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정도의 강의 들어서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1000에 100원 쓰는 게 맞다고? 어, 맞아요, 맞아요.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이 또 뭐가 있죠? 딱히 있나? 그거 좋죠 이거. 건물 아무데나 짓기.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한 말씀 드릴게요. 프로토스는요? 아, 드론보단 좋으니까 장점이야. 이건 맞아. 근데 SCB는 요게 제일 좋은 거죠. 탱킹 능력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장점보다 좋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요 두 개 있어요. 그리고 SCB의 단점은 건물을 영원히 책임감을 가지고 건설.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그 건물 옆에 달라붙어 있어요. 시설 관리가 완벽해요. 하자보수도 완벽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배워야 돼요. 끝나고 와서 리페어까지 하죠. 완벽합니다. 그로 인해 자원 낭비가 단정. 맞죠? 자원 수급 손실, 네, 좋네. 이런 게 커요. 예전에 병군과 누가 인터넷에서 그냥 본 건데, SCB는 마치 건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인터넷에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몰라요. 근데 체감상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 또 누구죠? 요한영은 이런 얘기를 했죠. 프로브가 빠르게 서치가 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뭐 티키타카가 있는데 이런 건 단점이에요. 솔직하게 소신 발언 딱 하나 하고 끝낼게요. 건물을 SCB 여러 개 붙여서 건설하기 필요합니다. 소신 발언 어때요? 빠르게 건설하기 필요합니다. 이거 어때요? 워크래프트도 이거 있는데? 장난하심? 네, 장난하심. 정말 장난한 거고요. 그래서 장난하심? 맞습니다. 테란 할 때 진짜 미치겠는 건 제가 이제 테란 접었잖아요. 농담 아니라 프로토스 10개 해보면 테란은 두세 게임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이제 한 반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테란을 끄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화가 나서 못하겠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테란을 접었어.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프로토스 하면은 맨날 전진 건물 하죠. 왜 하냐? 재밌으니까. 솔직히 내가 프로토스에서 제일 재밌을 때는, 난 토스할 때 테란전 좋아하는데 풀업으로 SCB 잡을 때랑 질럿으로 건물 짓는 거 터뜨릴 때랑 드래곤으로 벙커 때리면서 상대방이 허겁지겁 놀라는 거 볼 때, 그때가 제일 재밌어. 내가 테란이라서 그 빡침을 알거든. 그 빡침을 알다 보니까 진짜 죽자고 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SCB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러 개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군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고, 유닛탐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좀 끝인데요.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SCB 유닛탐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없습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자, 보시죠. 책임지겠습니다. 테란을 하지 않은 이유. 승리에 대한 염원, 노력, 간절함 모두 담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짓겠습니다. 일부러 세 개 지었네. 사령관님의 안락한 승리를 위한 선택. SCB 건설.